어? 내가 이렇게 뜨면 안 돼. 뭐야? 띠바, 띠바, 띠디디디바. 안녕하세요. 17살 유채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 박예빈입니다. 와! 아, 원더걸스도 있구나. 아, 원더걸스도 있구나. 아, 그거랑 미스 A. 티아라, 티아라. 아,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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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미님 나왔어요, 저번에. 티아라, 그, 롤리폴리, 티아라. 아, 커피커피랑. 아, 그 티아라 노래구나. 어, 이거, 롤리폴리 이거랑. 브라운, 뭐였지? 그, 이러다 내가 믿을 그 브라운, 아, 뭐였지? 그 이름 뭐였죠? 그, 아, 그, 부하걸, 부하걸.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아내님 나온거 봤어요. 아내님 요즘에 좀 꺼내시더라고요. 2PM도 요즘에 나오시고. 과연 누구일까? 어? 애프터 스쿨. 알죠? 알죠, 이거. 2D 나오시지 않았어요, 한 분?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신가? 아닌가? 그래서 아, 이 노래 들으면 아, 이게 애프터 스쿨님들의 노래인가? 진짜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가 막 기억에서 조금씩은 있는데 확실히 막 박힌 게 없어요. 왜 그러지? 저 알아요. 노래 알아요. 까탈레나를 엄청 유명해서 해서 막 까탈레나 아니요? 상관 진짜요? 멤버 중 해갖고 아 진짜요? 근데 저 몰랐어요. 충격적이야. 아 진짜요? 저 처음 알았죠. 그러면 애프터 스쿨이 굉장히 옛날 그룹이네요? 오렌지 카라멜이 제 초딩 때 초등학교 그니까 막 이러면서 그 뮤비 생각나요. 물고기 팩 해갖고 그 약간 좀 병맛으로 떴다? 그거 본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특징인 대한민국 장신 걸그룹 데뷔 전부터 5명의 손담비로 화제가 됐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로 화제와 대중성을 이끌었다. 5명의 손담비. 센 언니면서도 약간 좀 섹시미하면서도 약간 좀 성숙하면서도 약간 좀 섹시하고 우리가 아는 게 있는 건지 모르지. 아 근데 들으면 알 수도 있어. 커버도 사실 하는 거. 아 근데 왜 다섯 명의 손담비라고 불리는지 알겠다. 이름은 그분 아니에요? 푸드에서도 선생님 하셨던 분. 그분 진짜?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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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듣고 보니까 막 보여. 우와 지금은 단발이셔서 물 아 못 알아봤거든? 그때 당시 약간 그런 걸 커버 쳐줄 뭐 약간 조명이나 MR 같은 거 있었는데 지금 완벽한 무대인 것 같아요. 디바 그거요? 디바 디바 디디디디 아 그거요? 아 알죠? 오늘 밤 내일 밤 나 알아 이 노래 알아 그래 이 노래 이 반주 알아 이 노래 알지 당연히 이때도 그 유리 씨가 합류됐고 유리요? 유리 알 것 같은데? 그분 뭉투구 JYP 맞죠? JYP 아니에요? 아 얼굴만 알 수 있어. 띠바 띠바 띠디디디디바 노래는 또 아는구나. 네 이거 유명해요. 어? 누가 이렇게 뜨면 알아요. 뭐야? 알아요. 아 그 유이가 그 유이였고 말을 잘못했다. 그 지금 드라마 하시지 않나? 연기 맞죠? 네네. 아 유이님이 애프터 스쿨이었어? 띠바 띠바 띠디디디디바 핫핑크가 유명했나? 와우. 백라이브 와? 와. 와. 가능하니까. 달라. 역시. 엄마 차에 타면. 엄마 차에 타면 약간 들릴 바. 진짜 어려워. 엄청 어렸었을 때 엄마 차에 타면 항상 엄마가 들었던 그 노래? 저희 엄마는 70년생. 저희 엄마 77년생. 와.
우와. 와, 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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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충격적이에요. 애프터 스쿨을 잘 몰랐는데 노래랑 그 멤버들 몇 명은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좀 충격? 알만도 했는데 내가 몰랐지? 나도 아직도 충격이야. 유이님이 애프터 스쿨이었다는 거가 진짜 충격이야. 유이를 뭘로 알아요? 배우. 진짜 건강하게 핫했다. 특피적인 느낌 하나도 없이 아이돌의 전형. 은근 청순해. 약간 뭔가 어디선가 청순미가 느껴져. 딱 세란이 그리고 막 딱 복근. 맞아 맞아. 약간. 건강한 느낌 딱.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스타 점막 주세요! 뭐야? 뭐? 뭐가 있어? 옛날 건데. 유이님. 유이! 유이! 진짜 예쁘시다 근데. 얼굴 되게 조그마신데. 역시 걸그룹은 걸그룹이다. 다르다. 가위로 인해 다져진 반응 속도. 역시 분기가 빡세니까. 눈 질끈 갖고 시작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자기 아 뭐 뭔가 부끄럽다 이런 느낌인데 몸이 반응한다는 거. 마음은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해. 오늘 밤 내일 밤 이러면서. 어? 나 이거 왜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 느낌이지? 어. 우와. 대박이다. 와 대박인데? 뭐야? 뭐 계속 나와요 뒤에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약간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 뮤지컬 같다. 어, 약간 뮤지컬. 여섯 편인 거야 지금? 우와. 아, 이때도 예쁘셨다. 유인이. 이분이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칼군무 진짜 쩐다. 얼굴도 예쁘신데 라이브랑 받아봐서 딱딱딱딱. 진짜 멤버가 많이 치거든요 시험보다. 우와 근데 비율 쩐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오, 춤 짱 빡세. 아, 진짜 멋있어요. 완전 빡세. 진짜 완전. 빡인 줄 알았어. 입덕 벌리고 뭐. 나 무슨 충격받았어. 뱅 컨셉은 진짜 아이돌 그룹 본 것 중에 최고의 무대였다. 쇼킹하기로는 최고. 내가 봤던 아이돌의 무대와 엄청 많이 달라. 어, 이게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이런 느낌? 생라이브라 옷에 달린 장식이 찰랑거리는 소리랑 박수 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네. 대박. 생라이브. 진짜 멋있어. 이 노래 알아.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뮤직뱅크 로고나 봐. 어, 근데 저 로고 나 볼 때도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애프터 스쿨 노래구나. 네, 이 노래 알아요. 한때 저희 아빠 별소리였어요. 어, 저 알아요.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알죠? 중독성 있잖아요. 이거. 나 왜 이렇게 저기 있는 무대 중에 유인님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유인님이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 진짜 어색하게 나오네. 보니까. 진짜 비율이 어. 진짜 대박이죠. 아, 그 가인님? 가인님 볼 때마다 뭔가 되게 흐뭇해요 제가. 왜 그러지? 미소가 지어진다?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지금도 그런 퍼포먼스는 없어요. 약간 좀 진짜 약간 예술. 여돌이 그런 어 그치 없지.
네, 저희가 아, 네. 네. 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오늘은 저희가 애프터 스쿨 님의 무대를 리액션 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